인구 유출과 출생아 감소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 소멸 1위라는 오명을 얻었던 의성군이 최근 경북 시군구 합계 출산율 1위라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의성군청 이미현 인구정책 개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입니다. 네, 먼저 합계 출산율 1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이 무엇이고 의성군의 그동안 합계 출산율의 추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의성군의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76명으로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전국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0.92명 대비해서 한 1.9배 정도 되고요. 경북의 1.09명 대비해서는 한 1.6배 정도 높습니다. 의성군의 그동안 합계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2017년은 1.40명, 2018년은 1.6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018년은 저희들이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간 출산율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꾸준히 10년 동안 높았으며 경북보다는 2014년도부터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계 출산율이 올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결국 가임 여성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나 청년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사업과 또 농촌 귀촌 통계조사에서 의성군이 귀농유치 경북 1위 전국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 신청사에 신설된 아이들 행복꿈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그러고 결혼 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 그동안 타 시군과 좀 차별화된 청년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난 8월 28일 통합신공항이 의성비안 군위 소보로 확정됨에 따라서 역내 주거시설 우선 배치 그리고 항공물류 항공정비 산업단지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항철도 및 도청 의성도로 신설,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면 중국 내륙 중심의 국제공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인구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성군은 외래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임산부 산정검사, 출산 장려금 지원, 앞에도 언급했듯이 아이들 행복꿈터와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출산 육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으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일자리가 대구 경북에만 40만 개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성군 이미현 인구정책 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